오늘 게임 더 프론트라는 게임이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보도록 하죠. 확인. 여보. 오, 뭐야, 일어났다. 죽을 수가 있는데? 오, 무너졌다. 약간 좀 어둡긴 한데. 네. 뭐가 있는 것 같거든? 자파 아군이 수색. 여기 나 이게 나한테 모두 이동. 이렇게 하면 얻는 거구나. 오케이. 확인. 오, 씨, 깜짝아. 누구세요? 왜 쫓아와? 언제까지 쫓아? 깜짝 놀랐네. 아! 부활. 다시 부활. 어디 갔어? 무서운 사람이야, 저 사람. 일단 도망가자. 일단 파밍. 오케이, 자원 채집했고, 일단 돌곡괭이 제작. 돌 요거랑 전등 박줄 하나 만들고. 우와. 이건 뭐지? 철광석. 오, 레벨업 했다. 나중에 세져가지고 복수해야겠다. 요것도 내꺼, 요것도 내꺼. 오, 이제, 오, 이제, 나무도 얻을 수 있고, 섬유도 얻을 수 있네. 근데 이거 무게 있을 것 같은데? 아닌가? 보자. 무게 그런 건 없고,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, 나무 지반을 설치하고, 침낭을 먼저 제작해야 될것 같은데, 지반을 먼저 하자. 여기가 좀, 괜찮네. 건물에서 요 작업대, 건물, 지반, 해제. 해제 돼 있나? 그러면은 요 나무 지반 2 곱하기 2. 그럼 이제 바로 가능한가?
이러면은 아, 요렇게 설치 이렇게 내가 한번 더 설치하고 아 나무 부족하다 더 캐자 그런 아주머니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. 일단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자. 탭 눌러서 요거랑 두 개 더 만들고 침낭 하나 만들고 집안하고 집안 제조 네 개 하고 설치하고 침낭이랑 침낭 설치하는 거 됐다. 해주고 그 다음에 침낭을 만들어주고 얘도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옥상 파괴 개명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영토 깃발을 설치하라. 일단 파밍하면 되니까. 네. 뭐가 주고? 아, 나 근데 고기가 아직 없네, 생각해보니까. 영토 깃발 하나랑, 모닥불, 아, 있네, 이미. 이렇게 해주고, 열기, 구운 고기. 어디다 해야 되지? 여기다 해. 오케이. 영토 깃발. 섬유를 하면은, 물자 제출 나무벽 뭐 요런거 만들고 작업대도 만들고 창도 제작하고 창은 어디서 얻는거야? 무기 창 보자. 지금 해야 되는 게 나무 창이지. 섬유가 없네 지금 나. 계속 파밍해 줍시다. 아 근데 초반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는데 창만 만들면 복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농장도 있네. 어차피 섬유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 먹어줍시다. 그나마 베리 같은 거 먹으니까 조금 낫네. 하나 더 먹어주고 토끼 어디 있어? 됐다 됐다 됐다.
안 돼. 사라졌다. 어디 있어? 저기 있어? 이 토끼굴인가 봐. 토끼 일단 사냥해주고. 나무 창, 창 만들어. 일단 창 하나 만들고, 제작대, 제작대 하나 만들고, 그 외에는 딱히 없어, 아직. 테스트 해볼까? 와! 오, 뭐야, 요걸로 하니까 뼈까지 나오는데? 아닌가? 아닌데? 뼈도 나온다. 곡괭이로 해야겠다. 곡괭이. 아, 뭐야, 얘는 돌이네? 도끼로 하면은 요 먹을 게 나오고, 곡괭이로 하면은 이제 먹을 게 나오고, 아니, 뼈가 나오고. 아, 진짜 뭐가 많다. 일단 제조해봅시다. 소모품 칸 요거 있고, 고기 넣어놓고, 활성화. 하면 이제, 이거 조금, 나눠서 하고 싶긴 한데. 확인. 요 정도면 되겠지. 해주고, 데미지는 안 닿네? 여기다가, 이렇게. 작업대 만들어주고, 테이프를 제작 두 개. 섬유, 넣어놔야 되네. 얘랑 얘. 하면은 이제, 하나, 둘. 오케이. 이제, 나무 상자 제작하고, 나무 상자를 제작. 이건 다 뺄게요. 한번 먹어보자. 내가 구워본 첫 고기. 어우야, 맛있다. 일단은 요거 하나 더 만들고. 지금 요거하고 돌칼도 제작해야 되고. 일단 무기 들어가서 돌칼 세트랑 밧줄은 뭐지? 일단 나무 세트도 만들어야 돼. 나무, 나무 보자. 방어구인가 이게? 장비. 나무 이것도 알고, 붕대도 배워주고. 기초는 다 하고, 멈춤. 아, 이제 이렇게 멈춰주면 이제 진짜 멈추네. 오케이. 나무 장갑, 나무 신발,
이건 뭐지? 난 만들 수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겠다. 밧줄이 진짜 많이 필요하다. 한 20개 정도 만들어놔야 될 듯? 이러면서 확인 좀 해보자. 욕심쟁이 그 할머니 어딨어? 이 녀석이, 이 녀석이, 이 녀석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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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여기서 안 돼. 여기서 안 돼. 아, 잡았다. 에테르 조각. 특성책. 철광석. 모두 다 획득했습니다. 이거는 뭐지? 특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, 특성책이 6개, 뭐 5개, 이렇게 있어야 이거 하나를 할 수 있어가지고, 좀 너무하네. 좀 할 수 있는 게 있다. 아, 여기서 이런 거 획득할 수가 있네. 달려가서! 부서졌다. 같이 이거 수리. 오케이. 일단 집에 돌아갑시다. 땅을 더 넓힐 수가 있거든. 여기 못 올라가. 이렇게 가자. 이렇게 열고 이렇게 해서 여기로도 해도 될 것 같고. 7번이 뭐지? 7번은 요거다. 여기 주변에다가 이렇게 보자. 열어서 요런 거 에테르 조각 넣어두고, 일단 만들 수 있는 거 돌칼,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식물 채집을 할 수 있다. 테이프가 좀 많이 있어야 돼. 일단 상의 만들어주고, 헬멧 만들어주고, 호박줄 좀 더 만들어주고. 이렇게 하면은 테이프가 없네. 오, 이런 느낌이구나. 테이프 일단 만들어줘야겠다. 얘랑, 얘랑, 이거. 네 개. 요런 느낌. 이건 뭐지? 더 많은 가죽과 이런 걸 얻을 수 있다. 오케이. 근데 이거는, 어떡하지? 수리, 있다. 수리합시다. 아, 수리 기능이 있네, 애초에. 이거랑, 얘는 지금 빼도 될 것 같고, 이렇게 하자. 이제 보자. 만들어졌나? 어디 보자. 지금 이거 만들었으니까 장갑 하나 만들고, 나무 신발 하나 만들고, 바지 하위는 이거 6개 만들어주고,
요거까지 만들어주면 될것 같고. 그 다음에, 뭐 만들지? 나무 벽을 일단 제작해. 뭘 만들? 나무 벽 4개를 제작해. 둘. 아직 해야 될게 많네. 이거 한번 해보자. 뭐야? 이렇게도 가능한가? 된다, 된다. 오, 저 있다. 뭐야, 한 방에 안 죽어? 이렇게. 이제 요거를. 요렇게. 오, 야, 훨씬 낫다. 저기 위에 애들이 올라갔네. 어우, 안 보여. 자, 칼로. 오, 또독. 오, 에테르 조각. 이걸 주네. 처리 완료. 모두 먹어줬고. 야, 엄청 크다. 부셔버리고. 이제 나무 바지만 만들면 되거든? 바지 하나 만들어두고. 얘도 좀. 뭐였지? 테이프. 테이프를 좀더 많이 만들어야 돼. 얘랑. 그 다음 얘. 테이프. 왜, 얘 있잖아. 얘, 식물점엔, 얘 맞는데? 너 말고. 요건가? 어, 요거다. 어, 넣었는데, 나. 왜 부족하다는 거야?
해야 되는 게 테이프 3개. 얘랑 얘. 왜안 되는 거지? 얘는 왜안 돼? 똑같은 거 맞거든? 이상해, 얘. 일단 오늘은 저 농장까지 털고 갑시다.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. 있으면 싸워야겠지? 자,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봐. 야구. 어구. 오야, 왜 이렇게 많아 애들. 부활. 그 다음에 요거 포박줄 요거 두개 만들어서 궁금한 게 생겼거든. 만들었다. 아니, 아이, 왜안 잡혔어? 응, 죽어라. 어, 살려주려고 했는데. 할거. 어. 이거 며치지? 설계도야? 아, 나. 아비. 일단은 이거 옮기고, 그 다음에, 이거. 그 다음 우리 해야 되는 게 활, 활 만들자. 차라리 활 만든 게 훨씬 낫겠다. 아니, 더 만들어. 그 다음에 아우 부활. 아, 파괴자 뭔데? 난 어디? 여긴 어디? 난 누구? 왜야, 왜야, 왜?
와봐. 컷. 아이고, 다 잡았다. 어우, 죽는 줄 알았네. 기술, 용광, 작업대. 간이제모. 군생선. 순양용 파우치. 운송수단, 건물, 인력, 채굴기, 물고기, 바구니, 무기. 권총! 오, 화살집. 이 정도면 된 것 같다. 돌아가자, 이제. 그리고 뭐, 특성. 특성 찍을 수 있을 텐데. 이거. 예. 주고. 임무. 생존 기록. 전투 기록. 소대, 지도, 메일. 자, 일단. 더 프론트 해봤고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바이바이. 하이! 얍! 아우! 잡혀라. 바이바이.